기능적인 문제는 이비인후과 원장이 먼저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이 오셔서 미용적인 부분을 수술하십니다. 집 안에 있는 이제 축대나 벽을 갖다가 수리하려고 할 때 방법이 집에 있는 지붕을 열고서 위에서 보면서 수술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붕을 건드리지 않고 창문 쪽에서 집 안을 보면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문을 보면서 수술한 게 결국 비개방이 되겠고, 그렇죠? 이제 지붕을 연 게 결국 개방형 수술이 되겠는데,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수술은 이제 보통은 비개방형 수술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성형외과 수술과 병행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개방형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개방형 수술이 훨씬 일단 시야도 좋고 수술 결과도 더 좋은 건 확실하고요. 근데 뭐 환자분이 만약에 나는 절대 비개방형을 원한다 그러면 비개방형으로도 얼마든지 수술은 가능합니다.